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 공정하지 않은 설문조사에 근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검증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종교기관이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섬공항 사업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부족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현재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검증해봤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질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노총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같은 목적의 설문지입니다. 양쪽 설문지 모두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직수당을 지금 당사자 동의와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약 80%가 찬성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입법을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도 이 설문 결과를 의미 있게 인용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보면 80% 이상 정도가 2년 너무 짧다. 좀 더 연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그날, 한국노총도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9%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냐는 똑같은 질문에 한쪽은 비정규직의 82%가 찬성하고 한쪽은 69%가 반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 그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어떻게 물어보냐 관련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는데 한국노총 결과하고 정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사실 유도하는 설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느 쪽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설문지 4번 문항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이 문항에는 두 가지 질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과 금전적 보상.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고 있지만 응답자는 답변을 한 번만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는 반대 입장이더라도 금전적 보상에는 찬성을 해서 찬성으로 응답을 한다면 기간 연장에도 찬성한 것으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설문 결과는 82% 찬성. 반면 한국노총 설문지의 6번 문항은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69% 반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두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간략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9명 가운데 8명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의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노총 설문지에서는 기간 연장에 반대했지만 고용노동부 설문지에서는 기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간제 연장은 반대하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여기는 또 찬성하셨어요. 아, 이걸 왜 찬성하셨어요? 이거를 왜 찬성했나 하면은 네.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면은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임금으로라도 담은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고용노동부 설문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 설문지에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문항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설문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설계가 된 겁니다. 이 경우 비록 비정규 일자리라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뭐 강제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간제로 그냥 올해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심지어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53%가 비정규직 기간 제한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과반이 정규직 전환 없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규직 전환이 설문조사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아, 정규직으로 되면 참 좋죠. 네, 어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게 일단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어난 노동자들의 삶이 뭐 간접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하고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하고 차이가 지금 금액적으로도 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200만 원. 문제를 낸 인간들이 그 자식들이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걸 찬성할 건가? 응? 지네 자식들은 막 이 높은 기업에 이런 데 막 사정해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놓으면서.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대상 1,186명 가운데 712명, 60%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주로 실업급여 창구나 고용센터 교육장 등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실직자들에게는 단기 계약직이라도 절실하고 비정규 일자리라도 가급적 기간 연장을 선호하기 쉽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육장에 온 사람들의 비중이 3분의 2가량 되는 거죠. 이런 처지에서는 뭐 한 번 직장을 잡으면 길게라도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편중돼 있다는 거고요.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한 연구자가 누군지 노동부에 물었습니다. 그 학회에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 누군지 그 실무진에서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 제가 그 뭐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대표 뭐 저희 책임자 책임 교수님도 말씀 못 해주시나요? 예, 예. 조사업체는 어디예요? 전문가들이 같이 한 데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네네. 뉴스타파는 고용노동부의 설문을 진행한 책임 교수를 확인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설문지를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이외의 대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설문이 구성이 된 거다. 네. 그리고 조사 과정은 엄밀하게 과학적 차원, 과학적 그 이 방법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간 연장하고 그 금전적 보상을 한 문항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제가 뭐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그런 식의 그 취재 방식이라면 정규직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모두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2년 지나서 해고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선택지는 보여주고 답을 하는 게 맞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공동으로 객관적인 설문을 다시 실시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그러면 공정하게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같이 3자가 똑같은 설문을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1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는 1년 계약직 38명을 계약 해지,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불거지자 부랴부랴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면서 약자의 벗이 되어준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교는 속세만큼이나 갑질과 차별 문화에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과 소망교회, 각각 가톨릭과 개신교 대형교회의 상징으로 불리는 두 곳에서 새해 벽두에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 진성철 씨와 구교원 씨는 이곳에서 지난 12월 31일까지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30여만 원. 낮은 임금이지만 추기경이 있는 본당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고 다 주차 관리도 하고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좀 갖고 그랬죠. 명동성당이 올해부터 경비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명동성당 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동성당은 길게는 7년 이상 근무한 기존의 경비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대신 새로 1년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경비원 수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기존 경비원들 중에선 겨우 4명만 채용됐습니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용역회사하고 여기 저 회관에 관장 신부가 있어요. 그분 면이로다가 이제 해고 통보가 왔어요. 당신들 용역회사 계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이라는 얘기야.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나머지 8명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집해서 잔인하게 가르치지 말고 저 불러가지고 그만들 수고했다, 우리가 방침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속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영역회사한테 맡겨놓고 일 시킬 때는 영역회사 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다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 명동성당 측은 공평하게 심사를 해 다시 채용한 것일 뿐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기회를 상실했다 라고만 자꾸 이제 그 편향해서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그쪽에 기회를 더 줬다고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또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뭐 그 이력서는 다 이제 저희가 희망하신 분에게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서류 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명동성당은 교회 주보에 경비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경비원 중 신자가 아닌 사람은 서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카 교황님 오셨을 때 염수연 추기경께서 종교를 초월한다. 분명히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비 쓰면서 가톨릭 신자만 쓰라고 종교는 저도 저 기독교 믿은 지가 저도 한참 된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들. 지난해 12월 26일 염수정 추기경을 찾아가 해고를 철회해달라며 서한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자기 식구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업체에다가 일임을 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될 이런 종교단체에서 가차 없이 잘랐다는 거. 그게 참 신부님들이라고 하지만 양을 쓴 늑대들 같아요. 신자 2만 명의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이곳에서도 올해 1월 1일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 4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모두 기독교 신자였던 이들은 120-30만 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해를 불과 닷새 앞두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많이 아파도 일을 했어요. 다쳐도 다쳤다고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병가를 안 내주니까 내달라고 말도 못했죠. 그래도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5일 전에 설명도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었어요. 소망교회는 3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경비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이전엔 정직원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용역업체 소속이 됐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새 용역업체가 들어서면서 일부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소망교회에서 일했던 청소노동자는 물론 입사한 지 6개월이 간 넘은 경비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년이 다 돼갈 즈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용역으로 넘어가서 더 일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용역으로 전환되고 두 달 일하다 보니 또 다른 용역업체로 넘어간 거예요. 잘해준다던 대우는 지켜지지도 않았고 용역업체만 옮겨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지만 소망교회 측은 교회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노동자를 왜 해고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용역으로 한 거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그쪽 직원들이거든요.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잖아요. 일하는데 뭐 고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노조 설립을 금지한 기독교 내부의 교회법 영향으로 교회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의 법이 그 노조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의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영역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그냥 일반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교회가 인정하니 많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해에야 세 군데서 노조가 만들어져 상급단체에 가입했을 정도로 종교기관은 그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 노조가 오죽하면 현장에 이 신앙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죽하면 노조를 설립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월급 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차별시키고 자기들 말 안 들면 아웃소싱 주고 용역 전환시키고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고 그러는 거죠. 종교기관이 갖고 있는 존립의 근거는 역할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성서의 정신도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교회 내부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과제들, 변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면서도 비정규직을 대할 때는 일반 사기업처럼 돌아서는 두 얼굴의 종교기관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종교기관에서도 훈대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네,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 모두 최근 부총리님의 각종 발언에 열받아서 나온 대학생들이라 들었는데 네, 부총리께서 충남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소통하겠다는 직접적인 행보에 놀라기도 했지만 마주했던 것은 결국에 시각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각종 규제 때문이니 학생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서 묻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의류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말은 곧 정규직 임금과 일자리가 과보호되고 있다는 말과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정규직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세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부실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어넣는 것은 결국에 전체 노동시장의 조건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와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실패하면 정치권에서는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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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실거래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지금까지 3,200만 건이나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면적은 주택 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고 대지면적은 주택에 들어선 땅의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두 항목이 바뀌어버리면 해당 주택의 제곱미터당 실거래가에 큰 혼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일 신년기획 최초 분석,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다 해서 국토부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워크힐 아파트 226제곱미터의 실거래가를 불과 3천만 원으로 엉터리로 공개한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실거래가 자료를 일제히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했는데 뉴스타파는 이 수정된 자료에서도 전국 61만 7천여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담당자는 기존 웹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뒤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말씀하신 내용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공개 메뉴를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료 저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오류를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예.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타파가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군요. 국가 통계는 정확성이 기본입니다. 부디 기본이라도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이번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도서지역 공항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만들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발전도 이끌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공항을 만드는 데는 6,4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텅 비어있고 공항 청사는 한산합니다. 이따금 직원들이 오갈 뿐 승객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3천억 원을 들여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완공됐지만 지난해 이용객 수는 고작 17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비행기 아직 한참 더 들어도 되죠. 개항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만년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자가 455억 원에 이릅니다.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 청주, 여수, 사천 등 다른 11개 지방공항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는 모두 2,760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방공항 건설 사업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겨울철 동해의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 지금 통제돼가지고요. 내일은 배가 안 뜨고요. 그래서 네. 이 때문에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자는 계획이 여러 번 나왔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형 때문에 육지처럼 1500m 이상의 활주로는 불가능한 상황. 해안 및 해상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또한 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 종전과 달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서 울릉도 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엔 60억 원의 공항 설계 예산까지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울릉도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활주로 길이를 기존 1200m에서 1100m로, 활주로의 여유 공간인 착륙대를 150m에서 80m로 줄였습니다. 건설비도 6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바뀐 겁니다. 문제는 공항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사고의 위험은 커졌다는 겁니다. 우선 활주로 폭이 줄어들면서 최첨단 레이더와 항법 장치를 이용한 계기 비행 방식의 이착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종사가 시야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낮게 깔리면 이착륙이 어려워집니다. 활주로 양끝은 바다로 이어지는 절벽. 조종사의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억지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것도 안정성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100m 안에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공항에 가셔서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비행기 뜨는 걸 보시면요. 네네. 뜨고 내릴 때 활주로에서 네. 실제로 그 길이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네. 비행기가 활주로 한 중간 정도 되면 떠버리거든요. 네네. 활주로 자체도 안전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울릉도 공항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 항공 안전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륙시 가속 및 정지 거리 산정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KDI의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가 심하고 비와 눈이 많은 울릉도의 기후적인 특성을 반영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공항에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종의 비행기가 착륙 시 필요한 활주로 거리는 최대 1050m와 985m. 하지만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이 거리는 1212m와 1136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주로 길이 1100m에 정지거리 60m를 합쳐도 안전한 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승객 수와 화물의 중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거나 날씨가 맑은 날에만 비행기를 운행해야 합니다. 실제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1년 중 50일 이상은 활주로가 젖어 배편과 마찬가지로 운항이 어렵습니다. 약간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 방향이 이쪽과 이쪽이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측풍이 불 때 측풍에 뭐 반이나 혹은 10나트 정도를 더 많은 속도로 접근을 해갖고 내려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활주로 길이도 늘어나겠죠. 정부가 울릉도 공항 건설에 경제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가상의 직선 항로를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항을 출발해 강릉을 경유하는 우회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타당성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직선 노선이 공군의 작전 공역을 지나가고 있어 사업 추진 이전에 반드시 국방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실제로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식적으로 네네. 검토 요청을 받은 게 없어요.
목포로부터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섬 흑산도에서도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430억 원, 올해엔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암 괴석으로 유명한 홍도 관광의 기점 역할을 하는 흑산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하지만 흑산도 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주민 수가 4천 명에 불과한 이 섬에 공항이 놓여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흑산도 공항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선 대당 160억 원짜리 50인승 비행기 18대가 필요합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필수 운영 인력 예산은 제외하고 비행기 도입 비용만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만한 초기 투자를 감당할 민간 항공사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KDI도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도서지역 공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게 나중에 공항을 이용한다든지 항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운영 비용이라든지 운영 적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안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강행되고 있는 도서지역 공항 사업. 정부의 주먹 구구식 사업 추진 탓에 실효성은 적고 혈세만 낭비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기대가 많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에 많은 질문을 쌓았지만 직접 답변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보고는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왜 회의 한번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해놓고도 왜 청와대 앞까지 찾아온 가족들을 끝까지 외면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두 번씩이나 유진룡 전 장관에게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하라고 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정윤회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에 속 시원히 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소위 문고리 3인방을 그렇게까지 안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 네 사람이 청와대를 나가면 국정을 운영할 자신이 없기라도 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런 사안을 답변할까요? 관건은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사전에 짜고 진행했습니다. 기자가 각본대로 질문하면 대통령은 답변 자료를 보고 읽었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어쩌면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투쟁! 영동투쟁! 투쟁에서 승리했다! 예, 우리 대표단 한상규 위원장.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내려오면서 보였던 건 아버지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되게 심하게 우셨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두 번째 봐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응급차를 타고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고 막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혈미를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배 타신 분들이나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처음 느끼는 이제 육지멀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빨간 티 머리에다 메고 싸우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제 문제로 다가오고 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거는 해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당장 우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계속 내비둔다면 이건 누구한테나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이번 싸움에서. 그들이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가 내려와도 막 기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착잡한 기분. 아, 쌍용차 동지들, 자광호 동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